국내 최대 호국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축제가 파행을 빚은 건데요. 여수시는 불법 노점상의 배후로 계약자 한 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최영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선 축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놀이시설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평범한 축제장 부대시설로 보이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틈을 타 여수시의 허가 없이 운영된 불법 노점상입니다. 철거되지 못한 자재와 가득 쌓인 술병들이 이곳 해양공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축제 정식 프로그램의 하나인 벼룩시장 형식의 플리마켓은 이 같은 불법 노점상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해 공방이 일단 안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예고 받은 공지, 참여 공지가 떴을 때 나왔던 매대와는 전혀 다른 매대였고, 그것도 바뀌었으면 미리 안내가 나와야 되는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근 상인들 역시 거북선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장사하는데 매출이 작년 거북선 축제의 4분의 1이었어요. 지역 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축제 주최 측은 불법 노점상 운영의 배후로 김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제 상인들과 계약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축제 주최 측과 계약한 5천여만 원 이상을 회수하려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상인들과 계약했고 여수시의 강제 철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이쪽 해양공원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허가가 날줄 알았는데 불가 통보가 오니까. 여수시는 김 씨를 국공유지 무단 점거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인근 상인들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에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